권상우, 김하늘 씨가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 이후 2년 만에 스크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톡톡 튀는 청춘들의 모습을 만화처럼 그려낸 영화 청춘 만화인데요. 얼마 전 일본 배급사에 한국 영화 중 외출 다음으로 높은 가격인 520만 달러에 팔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2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는 권상우 씨와 김하늘 씨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눈 깔아, 이씨. 왜? 꼽냐? 뭐야? 이게 어디서 똑바로 해, 알았어? 지난 2003년 전국의 동갑내기 과외하기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권상우와 김하늘. 그들이 이번에는 13년 지기 소꿉 친구로 다시 만났습니다. 더 코믹하고 발랄해진 그들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권상우의 바가지 머리가 인상적인데요. 진짜 머리?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이소룡을 동경했던 권상우. 이번에는 성룡을 꿈꾸는 태권도 학과 학생 이지환이 됐습니다. 머리 스타일만큼은 완벽한 80년대 성룡. 무술 감독님과 간단한 무술 동작 연습을 해봅니다. 아까 몸 오케이 좀 비슷해. 아까 몸 오케이. 동갑내기 과외하기의 싸움장 지훈.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남몰래 몸을 키우던 현수를 거쳐 야수의 거친 형사 장도영 역을 대역 없이 소화해낸 권상우. 그래서일까요? 액션씬에 임하는 권상우의 모습이 매우 가뿐해 보입니다. 가볍게 덤블링을 한 뒤 넘어졌다 바로 일어나야 하는 장면. 그 일부러 꽈당 넘... 이한 감독은 좀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원하는데요. 제가 세게 부르면 돼요. 자연스럽게. 예. 어느새 액션 연기의 달인이 된 걸까요? 남들에겐 어려울 것 같은 액션 연기도 그에겐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이렇듯 넘어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천진난만한 캐릭터가 바로 청춘 만화의 이지환. 동산은 아무래도 오늘 물인 것 같아.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에 이어 그녀를 믿지 마세요에서 확실한 코미디 연기를 보여준 김하늘. 이번에도 그녀만의 엉뚱함과 독특함으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하늘이 맡은 역할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연극 영화과 학생 진달래입니다. 야옹이 그렇구나. 안녕히 주무셨어요. 운동하다가 아저씨 드리려고 좀 꺾어 왔어요. 지환과 달래는 13년 친구 사이. 그럼.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 달래 왔구나. 어이, 맞냐? 이게 빵고야, 망고야? 내가 이 집구석에로 오질 말아야지. 아, 그거 지환이가 너 오면 분명히 다시 빨아올 거라고 물만 대충 묻혀서 걸어놓으라던데. 아저씨 주부 숙주님 알지? 지환의 말은 더 가관인데요. 지환이 형은 빵꾸난 거 좀 떼어라. 신나게 권상우를 때리는 김하늘. 이렇게 때려요? 좀 세게 때려. 이거 되게 세게 때리는 거지. 아, 그래. 야, 아, 넘까. 오늘은 권상우의 순환의 날입니다. 넘까 이 정도 하고 온대? 야, 넘까. 중간에 내 목표는 혼수 상태 6번의 로봇캅이야. 아유. 아, 아파 죽겠어. 로봇캅이 뭐 이 정도 갖고 그런데? 로봇캅. 아, 진짜. 야, 로봇캅. 컷. 더 멋있어. 정말 아파 보이는데요. 이환, 그의 최후의 무기는? 아버지, 달래가 아버지를 죽여요. 이제 가.
오랜만에 차분해진 두 사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기억나? 거의. 추억의 하이파이브 놀이를 하면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서로 함께한 13년. 우정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지환과 달래. 지환과 달래의 청춘은 어떻게 장식될까요? 영화 청춘 만화의 촬영 현장이었습니다.